카메라 보고 하니까 그래서 맛있어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뷰티 유튜버로 변신한 에이전입니다. 네, 지금 자다 일어났거든요. 그 잡티 보이시나? 이제 초절정 씻고 와서 초절정 간지 미남으로 네 변신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씻고 와서 이제 매달고 상태거든요. 네, 자 이제 로션을 먼저 바를 건데 네, 기초. 저는 이제 이자녹스 에이지 포커스라는 이거 이 제품을 바르고 있거든요. 보이시죠? 이게 일단은 유분기가 굉장히 많아요. 제가 피부가 건성이라서 이게 이런 걸 발라야지 뭐 화장도 잘 먹히고 금방 이제 촉촉해져서 잘 먹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저는 그러니까 유분기 많은 게 오히려 화장이 잘 먹히지 않나. 그러니까 기본 뭐 프라이머를 안 사용해도 이제 유분기 많은 이 기초를 먼저 바르면은 괜찮더라고요. 네, 그럼 일단은 먼저 발라볼게요. 듬뿍듬뿍.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할 거는 제가 그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급하게 나갈 때 스피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이크업 할 건데요. 자, 일단은 다 발랐습니다. 나를 뽀샤시게 할 네, 팩트 AHC 예 커버 뭐야 퍼펙트 듀얼 커버 쿠션 예 이거 한번 봐요. 23호입니다. 23호 네 발라볼게요. 유분기가 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발라야지 이게 잘 먹히니까. 이게 커버력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제가 피부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잡티가 좀 있잖아요. 목에도 살짝 튀었네. 해주고 저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는 얼굴 살짝 마사지 하듯이 하거든요. 하는 분도 자 보이시죠. 오우 야, 커버력이 상당하네. 그죠? 오우 벌써 뭐 좀 잘생겨진 느낌인데 남자는 피부만 좋아도 잘생겼다. 예, 괜찮지 않습니까? 금방이죠. 지금 뭐 한 10초, 20초, 20초 정도 발랐나? 네, 뭐 티도 생각보다 안 나요. 지금 조명 때문에 그렇지. 예, 정말 얼굴 대표적인 커버력도 굉장히 있고, 네, 티 안 나죠 살짝. 물론 전후를 비교하면 티가 나겠죠. 자, 이제 눈썹을 그리겠습니다. 네이버 니처블리 바이브라보 오토 아이브로우. 네, 다크 그레이 영일 버전인데 제가 눈썹을 그릴 때 대충 그리거든요. 되게 눈썹 아 눈썹도 이제 다듬어야겠다. 다듬는 건 다음에 여기서 살짝 굵은 것만 이렇게 끝에 또 일자 눈썹이 추세인데 제가 지금 눈썹을 바빠갖고 못 들어갔는데 어거지를 일자 사용할 때 인상 찍으러 일자를 만들어줘요. 아닌 사람은 일단 어휴 씨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돌려가지고 아까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진해졌죠.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. 눈썹이 좀 짝짝이어서 끝에가 좀 비어있어요. 첫 번째 그래서 살짝 비워주고 여기 끝에 별따라 그려주는 게 좋긴 한데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급하게 금방 나갈 수 있는 메이크업. 자 어때요? 자
자, 진짜 금방 하죠. 오, 잘생겼어. 자, 그리고 이제 이제 콧대랑 그리고 이제 턱 좀 한번 깎아볼까요? 아, 눈두덩이. 네, 이거 더 페이스샵의 초콜릿이랑 아이섀도우예요. 모노큐브 아이섀도우 초콜릿, 그 다음에 모노큐브 아이섀도우 토스트. 네, 일단은 토스트 부분을 이렇게 열어줘요. 토스트 부분, 토스트를 살짝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해준 다음에 눈꼬리 강렬하게 섹시하게 해주고,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할 때도 이 뭐 정도? 제가 원래 조금 다크서클 있어서 이게 좀 아니네요. 이 정도 해주고, 그 다음에 여기 초콜릿을 넣은 다음에 이 브러쉬. 자, 이거 이 브러쉬가 저희 그 뭐야 다이소에서 한 여기 써있네 1500원 아이라이너 브러쉬라고 써있거든요. 여기 두 개 있는데 또렷한 눈매 완성 아이라이너 브러쉬. 이거를 여기서 살짝 끝에만 칠해주고 살짝 꼬리 부분만. 너무 뭐 손으로 했어요? 앞에 살짝. 아, 잠깐만 반대쪽도. 앞뒤로 살짝 해주시고 어때요? 눈에 또렷해졌나요? 야 이거 보셨는데. 자, 뭐 이 정도면 간단하죠. 그리고 오늘 데일리니까 스피드 아키. 자, 마찬가지로 코랑 턱을 좀 깎아 볼게요. 자, 아직 머리 마린 상태가 아니어서 제가. 자, 마찬가지로 이제 브러쉬. 네, 이거는 코 깎을 브러쉬.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이소 제품입니다.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자, 이 친구도 아리따운 매직 컨투어링 파우더 너무 딥 브라운이면 여기 색깔이 두 가지가 들었거든요. 솔리디 얼굴 윤곽 완성입니다. 네, 아우씨 안 흘려. 네, 이때 좀 뭐 설명서 나와 있습니다. 뭐 여기가 이쪽이 이제 뭐 콧대 쪽, 이쪽이 이제 턱 이렇게 하면 돼요. 네,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조금 살짝 누리끼리한 편이에요. 그러니까 일단 밝은 걸로 코를 깎으면 잘 티가 안 나요. 그러니까 섞어줘요 반반. 자, 이렇게 해서 살짝 섞어줘. 뭉칠 수가 있어요. 이거 털어주고 탁. 이제 바로 여기서 눈두덩이 여기 끝에 앞쪽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주고. 나머지 코 라인이나 T존이죠 이게. 여자들이 그렇게 부엌 간다는 T존. 이거를 더 날려보기 한 번 더 이렇게. 자, 또 마찬가지로 섞어서 더 날려보기. 마찬가지로 반대쪽도. 좀 보이죠? 좀 살아난 거. 좀 인상이 좀 진해졌죠?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진해지니까 그거는 이제 조절하셔서. 저는 데일리이기 때문에 살짝만 할게요. 이게 살짝 한 건 아닌가? 네.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
다이소 역시. 다이소가 싼 말이잖아요. 다이소 역시. 자, 마찬가지로 이제 근데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쪽만 씁니다. 예, 이 친구 살짝 까만색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그려서 동그라미 원을 그려주면서 아씨 원을 그리면서 착착착착착. 자, 한 번만 더. 원말 타임. 네, 전 두 번 정도 하거든요. 뭐 사람마다 저는 조금 살짝 V라인형이어서 그냥 많이 안 해도 돼요. 네, 이 정도 해주고 근데도 마찬가지. 아, 여기 덥네. 땀이 나네. 그리고 원을 그려주면서 착착착착착착. 한 번 더. 원을 그려주면서 자, 이러면은 오늘의 뷰티 완성. 그녀를 꼬시겠어. 아! 아씨, 립밤. 아, 립밤 한 번. 자, 이 친구. 아, 립밤을 한 번 하네. 촉촉한 입술로 그녀들의 입술을 훔치려면은 역시 남자들도 입술, 랩, 립이 중요하죠. 자. 이 친구가 AHC의 AHC의 Colorstick Tint Lip Balm. 네, 이걸 바르면 그렇게 촉촉해지고 이제 키스를 부른다는. 네, 안 나오네. 잠깐만요. 됐습니다. 아예 안 나와서. 아이씨 안 나와. 아, 죄송합니다. 여기 키스 마크도 있어요. 키스 마크 보시죠. 얼마나 촉촉해졌는지 알아볼까요? 아, 이 누르는 스틱 형식이네요.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또 이제 들어가고. 그리고 일단 발라볼게요. 딱 한 번씩. 오우, 진짜 촉촉해졌다, 그죠? 이게 어우, 이쁜데? 자, 이러면은 오늘 데일리룩 완성. 진짜 거의 설명한 거 빼고도 거의 뭐 10분도 안 걸려요. 어때요? 다음에는 이제 데일리 말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후아!